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섭섭할 때는요, 아이가 제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는 사생활 보호라고 하지만 부모들은 마치 엄마, 아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허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 분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도 바로 문 닫는 소리라고 하네요. 물건을 주고 돌아서자마자 쾅 하고 들리는 소리는 왠지 모르게 사람을 섭섭하게 한다고 합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 잘 이어져 있던 무언가가 뚝 끊기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화가 나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도 너하고는 얘기 안 해,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되네요. 역시 문이라는 건요, 그게 어떤 문이든 간에 닫혀 있는 것보다는 열려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 문을 활짝 열고 함께하면 어떨까요? 구창모입니다. 문을 열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끔 그 전 교수님의 따님도 이렇게 문을 닫고 있을 때가 있나요? 많죠. 아, 그런가요? 네. 문을 닫을 얘기를 나눌 때 문을 닫거나 심지어 잘 때도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문을 닫지 마. 왜 문을 닫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문을 닫는 게 좀 혼자이고 싶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 느낌인데 그게 부모가 돼서 보니까요. 우리 딸이 왜 문을 닫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하고 얘기를 안 할래나? 막 이런 느낌을 받아서 섭섭하더라니까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사춘기 때는 문을 닫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방에 들어가면 방이 크지도 않는데 문 닫으면 사실 공기도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딸도 맨날 이제 문 닫는 거 보면 안에서 뭐 하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하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문 닫는 순간 나랑 좀 벽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서 많이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춘기가 되면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지나 봐요. 맞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나만의 세계가 필요하는데 요즘은 나만의 세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이 입장에서는 문이나 아니면 이어폰을 다른 사람과 같이 듣는 거 아니에요. 이어폰을 끼고 뭐 음악을 듣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세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그게 못마땅하니까. 저는 이제 이해되면서도 내 아이가 그러면 더 잔소리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뭐 문도 그렇고 창문도 그렇고 마음의 문도 그렇고 좀 열고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열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 나만 혼자 있고 싶은 시간, 네. 나만의 시간 이러면 그때는 딱 누구도 세상도 귀찮고 뭐도 귀찮고 나만 이제 혼자서 있는 공간을 만드다시피 사춘기 아이들도 그런 느낌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는 멈추지 않아서. 네.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문을 닫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뭐 식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뭐 숙제하니 그러고 또 뭐 놓고는 커녕 그냥 불쑥 열고 들어오시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왜 문을 불쑥 열고 들어오지 노크도 안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엄마의 마음에서는 그냥 우리 딸이 뭘 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의 표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관심이 표현이죠. 네. 그리고 또 집에 있으면 아이한테 하나라도 뭐 먹이고 싶은 그러니까요. 마음이 크잖아요. 그리고 방을 네. 좀 청소해 주고 싶고 왠지 걔가 있는 공간을 내가 좀 같이 함께 있고 네네. 싶은 마음에 뭐 물 필요하지도 않는데 물 떠다 주고 우유 갖다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제 애가 이제 뭘 갖다 줬는데 아, 금방 먹었어. 안 먹어도 돼. 이러면 왠지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네. 섭섭하기도 하고. 네. 섭섭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일부러 말을 계속 걸려고 노력하는데 또 왠지 애는 차단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문을 닫아버리면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전에 그 KBS의 개그 콘서트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식사할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아요. 뭐 보통 때도 별 얘기 없고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하다 이 집안에. 그리고 어쩌다 대화를 하게 되면은 서로 엇나가기만 하고 그래서 참 웃으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정말 가족들은 잔소리보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생각해보면 하루에 다른 분들하고 커피숍에서 이야기할 때 네. 할 말이 그렇게 많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집에 들어가게 되면 대화가 아닌 뭔가를 지시하거나 뭐 부탁하거나 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대화는 아니죠. 밥 먹어라, 물 마셔라, 그렇죠. 청소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숙제해라, 아이들도 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화가 필요할 코너가 다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일방적인 어떤 지시 사항 뭐 이렇게 엄마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한 번은 녹음을 하여서 네. 한번 세봐야 됩니다. 내가 아, 집에서 그것도 괜찮네요. 네. 도대체 몇 개 단어로 몇 개 구절로 아이가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를 틀어서 자기가 다시 편집해 들었을 때 아마 본인한테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많은 지시를 했나? 이렇게 많은 반복적인 얘기를 했냐?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아, 내가 엄마가 하는 얘기에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었구나 하는 반성의 시간도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이들이 요즘 이어폰 끼니까 반응을 굉장히 하이톤으로 않죠. 반응하면 네. 갑자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화를 내 나한테 화를 내 막 이러면서 엇나가는 대화가 더 나오거든요. 네. 자, 오늘 행복을 채통에 바로 비슷한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네.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이임정 학생이 보내왔는데요. 엄마의 잔소리. 엄마의 글입니다. 잔소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집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엄마의 잔소리가 귓전에서 맴돌고 있다. 우리 엄마는 입만 열었다면 잔소리가 폭우처럼 줄줄 쏟아진다. 아, 빨리 일어나. 학교 늦겠다. 책가방 준비 다 냈나? 매일 아침 입에 침이 마를 새라 부산을 떨어대서는 엄마의 잔소리를 등 뒤에 두고 집을 나선다. 길 걸을 때 딴 눈 팔지 마. 차 조심하고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 잘해. 톤이 높아진 엄마의 잔소리가 메아리처럼 내 뒤통수에서 들려온다. 하학을 하고 집에 돌아와 책가방이 땅에 떨어지기 바쁘게 엄마의 잔소리는 또 시작이다. 오늘 수업 시간에 집중 잘했지? 발언은 큰 소리 잘한 거야? 친구랑 잘 지냈지? 얼른 손 씻고 나와. 빨리 밥 먹고 숙제해야지. 줄줄줄줄 끝도 없이 쏟아붓는다. 엄마의 잔소리가 싫어서 귀를 틀어막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엄마의 이런 잔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의미가 있고 사랑이 가득 담긴 보석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은 한 번은 엄마가 나를 다른 집에 맡겨두고 한국에 가신 적이 있었다. 엄마의 잔소리에서 벗어난 나는 마치 조롱에서 빠져나온 한 마리 새처럼 자유를 찾은 공주가 된 듯 기분이 홀가분했었다. 하지만 엄마의 잔소리가 하루하루 나와 멀어지자 나의 많은 장점들도 하나씩 하나씩 내 곁을 떠나가고 결점들이 슬슬 내 몸에 찾아들기 시작을 했다. 나는 엄마가 하루빨리 돌아오셔서 나에게 잔소리를 불어넣어서 나의 단점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랬다. 그때 나의 엄마의 잔소리는 나의 성장 과정에서 삐뚤어 나가는 나의 사소한 잘못도 바로 잡아주시는 사랑의 종소리라는 걸 알았다. 세상 부모치고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엄마도 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잔소리를 하실 것이다. 오늘도 나는 엄마의 사랑 잔소리 속에서 결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착하고 활발한 아이로 우석우석 커가고 있다. 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아우, 그래도 깨달았네. 엄마랑 그러니까요. 헤어져 있는 동안. 그래, 네. 헤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그렇죠. 있으니까 그 잔소리가 계속 잔소리를 들리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헤어지면 잔소리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우리 애하고 헤어져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참 떨어져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또 다른 집에다 맡겨놓고 엄마가 한국을 가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쩌면 마음의 성숙이 더 빨리 되지 않았나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네네. 시간 동안 그리고 만나고 싶으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가 좀 지나니까 허전하는 그런 감각을 받은 거죠. 그래도 그렇죠. 10대에 불구하고 이거를 알아차렸다는 자체가 네. 그게 굉장히 대견스럽네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맞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네. 그것도 애 금방 날 때는 애한테 잔소리 할 수는 없죠. 너무 그렇죠. 예쁘니까. 네.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내 잔소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의 그런 잔소리가 없었으면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네, 맨날 그 잔소리 때문에 하기 싫지만 또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좋은 습관도 기르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잔소리 덕분에 내 하루 일과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또 이제 요즘 애들은 공부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을 켜고 요즘은 또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컴퓨터를 켜면서 또 이쪽에는 다른 화면을 켜고 음악까지 네네네. 켜고 또 심지어 채팅하면서 친구들과 얘기 나누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잔소리했는데 보니까 그냥 그렇게도 공부가 되는가 봐요. 그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창고는 있는데 계속 매일마다 목까지 올라왔다고 누르고 이러거든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 팝송을 듣고 싶어서 몰래몰래 네. 몰래 음악도 들으면서 공부한다고 했었는데 그걸 어머니께서 보면 라디오를 뺏어가시고 네. 했던 기억도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매사에 매진하는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네. 아이들은 매사에 매진하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잘해라 이런 의미인데 그 좀 더 잘해가라가 잔소리가 되니까 너무 네.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좀 요령 있게 잔소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요령 있게 잔소리하는 방법은 저도 아직 못 찾았는데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안 하고 싶을 거. 때 네. 저는 이제 잔소리 덜 하려고 아이가 하는 일에 최대한 관심을 덜 가집니다.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생활습관. 이런 쪽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공부를 할 때 어떤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눈에 안 좋게 자세를 가지고 네네네. 있거나 뭐 앉는 자세가 이거는 좀 신경을 쓰는데 그 외에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문제 풀거나 뭐 친구랑 대화하면서 뭐 하는 거는 잔소리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보다는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지키면서 하는데 그게 저를 돌을 닦는 그 돌을 닦고 해야 되니까 저도 딴 일 하는 거지. 관심을 끄고 딴 일. 동포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건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쓴 글이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잔소리를 하고 어떻게 또 극복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네. 함께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이들이 생각한 엄마의 잔소리와 네. 엄마가 생각한 엄마의 잔소리 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서로에 대한 잔소리의 어떤 숙제를 풀어가는 것도 슬기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잔소리. 이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아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싫은 얘기를 하게 되는 내 맘을 몰라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맘을 몰라 그만하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떠는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머리 아닌 가슴으로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편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유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내가 영광스러워 보인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학교의 새별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조선족 영화 사갑의 사랑이 배우가 된 적이 있다. 배우가 되기 위하여 엄마 따라 오디션을 보러 갔다. 며칠 후 합격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 후 주인공 아역을 맡은 나는 촬영 현장에 가서 찍고 또 찍었다. 이 영화는 음력설에 나왔다. 외지에서 고향에 설을 쉬러 온 사람들도 영화를 보았다고 한다. 또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국평 누나랑 우리 학교에 와서 절목을 찍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한 반에 두 명씩 선발하여 사회자를 뽑도록 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 보고 자아소개를 한 후 문장을 주시더니 읽으라고 하셨다. 그때도 내가 뽑혔는데 나는 사문색이 한복을 입고 중앙텔레비전 사회자들과 함께 사회를 하였다. 이외에도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우리네 동산 프로도 했고 또 국가민의 앞에서 우리 조선족의 전통을 설명했다. 나는 앞으로 조선족이 유명한 사회자가 되고 싶다. 네. 김유진 학생. 오. 영광스러운 나. 그러니까요. 저는 또 이런 문장을 처음 접하네요. 네. 뭐 어릴 적에 또 배우로도 활약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뭐 교장 선생님이 뽑혀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사회자들과 함께 사회까지 봤으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꿈은
당연히 사회자겠네요. 그리고 4학년인데 네. 벌써 내가 앞으로 조선족의 유명한 사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통 우리가 이 4학년 이 나이 때는 네. 뭐가 되고 싶어 하면 대통령, 그렇죠. 뭐 과학자,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이렇게 보편적인 직업을 네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일반 아이보다 경력이 사회 경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뭔가 앞에 나서서 하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 선생님 외에 또 이렇게 아역을 하다 보니까 사회의 다른 계층분들을 많이 네네. 만났기 때문에 좀 작은 어른 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이렇게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거 참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역 배우라 해도 사실 아까 문장에서 보니까 찍고 또 찍었다. 사실 네. 굉장히 고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기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 뭘 시키면 그대로 따라서 훌륭하게 완성하는 이 모습이 네, 네. 4학년 나이에는 사실 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놀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렇죠. 유명한 네. 사회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동포 학생들 꿈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연예계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꽤 많죠. 요즘은 네. 요즘은 제가 96년도에 연변에 갔는데 정말 중국 다른 지역에는 중국 노래나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연변에는 한국에서 어떤 노래가 유행했다 하면 네. 연변에 바로 틉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동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한국의 가요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특별히 아이돌, 뭐 팝송 네네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물어보면 대부분은 연예인 되고 싶다, 뭐 아이돌 되고 싶다 네. 이러지 않을까요? 네, 한류가 네. 그 동포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네 어린이들에게 이런 뭐 탤런트가 되고 싶다거나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꿈을 많이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이전 아이들처럼 이렇게 수줍어하거나 이게 아니라 네네. 적극적으로 나서고 뽐내고 나를 표현해주고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으로 지금 많은 유튜버도 그렇고 네. 이제 영상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덕분에 아이들이 더 이 연예계나 아이돌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포 학생들이 선망하는 어떤 직업은 어떤 게 있나요? 학생이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릴수록 연예계나 아이돌이나 네, 요즘은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 중국도 이제 유튜버 유사한 이런 직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네. 거죠. 나는 아이돌하고는 좀 거리 멀구나 하면 이제 다른 직업으로 생각을 하겠죠. 네. 네. 전 교수님 댁의 따님은 꿈이 뭘까요? 저희 아이는 어릴 때 이제 글을 좀 잘 쓰는 편이라고 선생님이 계속 칭찬을 해줬는가 봅니다. 그러다 네. 보니 작가라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올해 와서는 또 평소에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갑자기 이제 가수나 아이돌이나 이런 계열의 일을 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요즘도 영화 보면 연기도 해볼까? 다른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사실 이것저것 다 이렇게 겪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도 알게 되고. 네. 저는 기억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내가 나중에 뭐 하지 이 생각을 잠깐 했는데 사실 시간이 없었고 또 많은 경험을 못했습니다. 맨날 이제 학교 갔다 왔다 숙제하고 동네 친구도 놀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서 아이는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 그렇죠. 꿈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실제 현장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옆에서 뒷바라지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기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일하는 것도 좀 소개를 해 주고 애가 이제 그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네.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게 간접 그렇죠. 경험, 직접 경험을 다 해볼 수 있게 많이 네. 제공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부모가 정말 많은 노력을 부지런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네,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피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당연하죠. 네.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요. 또 아이돌 되려면 그 사실 천재적인 그런
원래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달에 아이돌 그 양성하는 기관에 찾아간 네.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 이제 그러셨어요? 담당자를 만나는 거 아니라 네. 거기 가보면 이제 아이돌들이 나온 작품이랑 이 기관에서 어떤 아이돌을 양성했는지 저도 이제 처음으로 애가 이제 아이돌에 관심 있다 하니까 그냥 보여주는 차원에서 갔더니 다이어트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도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 둘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유 우리 꿈나무들이 정말 소중하네라는 것도 느끼게 되네요. 네. 걔 친구들이 사실 많은 그 꿈이 엉뚱한 꿈일 수도 있고 엄마 네. 부모님이 기대와 완전 다른 꿈도 그렇죠. 될 수 있는데 최대한 존중하고 이렇게 한번 관심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안치환이 불러주는 나의 꿈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